저랑 좀 닮았죠? 주먹이 운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오늘은 일출 보러 왔어요. 여기는 이제 금정산이고요. 고당봉까지 가장 가까운 코스입니다. 동이 틀려고 벌써 밝아졌습니다. 어느덧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일출을 보러 왔는데 이미 해가 떠버렸네요. 등 뒤로는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해가 떴고요. 아, 늦었네요. 이제 오늘의 등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 벌써 이제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네요. 아니, 까마귀들이 사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네. 쪽 방향으로 계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돌고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돌고래 바위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닮았죠. 이제 저 계단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시루떡 같이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갈리네. 오른쪽 금센 방향으로 한번 가보기 전에 저 한번 가볼까? 여기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네. 아, 이거 뭐 금샘 쓰리인가? 저기 이제 고당봉 보이고요. 아, 요 앞에 이제 북문이고, 방금 전에 올랐던 바위인데요.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금샘 가는 길 쪽으로 가겠습니다. 금샘 가는 길에 요렇게 누가 나무를 많이 바위 밑에다 대놨는데 좀 약간 어거지 같네요. 여기가 이제 금샘 가는 길인데요. 아, 지난번 여기가 아닌데 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표지판을 보시면 직진입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직진으로 가셔야 남근석을 볼 수 있습니다. 남근석 찾았다 드디어. 아, 와, 근데 이거, 야, 이거 해를 딱 바라보고 있네. 양기가 넘치네. 이야, 와, 이거 멋진데? 이거 잘생겼는데? 아, 멋집니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 현타 온다. 금정산에는 남근석이 몇 군데 있던데 얘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이제 남근석을 찾고 다시 이제 북문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네, 돌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 그치, 그치. 아, 나도 요즘에 그렇게 하던데. 아, 내일, 아, 맞네. 아, 자, 오늘, 아, 이제 북문으로 계속 가는 길인데요. 이런 돌무더기를 이제 지나면 요 발 앞에 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요 길을 나오게 되면 요런 풍경을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 직진하면 길이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조금 올라서면 여기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성벽이 저렇게 보입니다. 다 안쪽으로 걷는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색다르네요. 아, 이제 북문에 다 도착했습니다. 북문에서 사기봉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왔고요. 아, 여기 바로 위에 이제 사기봉 이제 여기 있네요. 지난번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말동산, 아, 말바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 얘가 이제 코끼리 바위입니다. 아, 방금 사기봉에서 내려왔고요.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굳이 뭐 네. 코끼리 바위 아까 전에 마녀바위라 그랬는데 원효봉을 지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그만 공깃돌 같은 바위가 있는데요. 저기가 아마 무명바위이지 싶습니다. 북문에서 의상봉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이제 성벽 쪽을 붙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요런 바위가 하나 보여요. 이게 무슨 바위인지 모르겠네. 딱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아주 안 굴러떨어지나? 아 이제 이 바위 뒤편에 보면 저 부분이 이제 무명바위입니다. 아 나름 무명바위가 멋있긴 멋있네요. 제 사막루에 도착했습니다. 사막루에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금정산성 장대 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요런 길이 있거든요. 그 통행금지라는 표지판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 쭉 내려다 보면 왼쪽편에 약간 그 바위 넓은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산성마을이 쭉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여기 왼쪽에 연꽃바위. 아 뭐 그닥이 연꽃은 뭐 닮은 거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줘야 되나 연꽃? 아 좀 쉬니까 좋네요. 연꽃바위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 아 이건 누가 사람이 깎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죠. 조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아 이쪽에 오시면 이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있어요. 주먹바위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주먹같이 생겼네 얘는. 야 주먹이 운다 야.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구독과 좋아요. 아 이제 여기 주먹바위를 보고 올라오면 이제 원래 여기 이쪽으로 내려왔었죠. 근데 오른쪽으로 살짝 가면 아 여기 예전에 산을 타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 여기 기념 뭐 추모비? 뭐 그런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아, 저기 앞에 보이네요. 2016년에 아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네. 70년생이시네. 이쪽으로 나오네. 이쪽으로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이제 원점 회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로 왔네. 여기 이 길로 가다 보면 아마 코끼리 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르게 생긴 코끼리 바위. 아, 제 보고 이제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코끼리를 좀 닮았나요? 코가 긴 거는 알겠는데. 코끼리 바위를 보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고 와서 이제 나비 바위를 보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이제 직진하셔야 됩니다. 성벽 따라서. 아 방금 전에 이제 코끼리 바위를 보고 왔는데요. 예, 조금만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뒤돌아서면 바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요렇게 뭐 나비 모양이라고 해서 나비 바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가볼까요? 저 앞에 보이는 데는 부채바위입니다. 저 부채바위가 왜 부채바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망태기 바위를 찾으려다가 아, 못 찾고 그냥 갑니다. 제 산막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표지판이 있네요. 아, 제 산막루 쪽으로 가다가 아, 이제 여기 요렇게 생긴 돌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외계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이, 찾았다. 외계인. 이야. 저의 동적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네요. 외계인 바위. 좀 닮았나요? 저랑 좀 닮았죠? 아, 이 외계인 바위 쪽에서 본 요 뷰가 상당히 멋지네요.
아, 암릉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제법 좀 멋있어 보입니다. 저기 제 사막루? 저기도. 아, 여기가 이제 제 3막루입니다. 아, 저도 이게 처음 와보네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얘도 약간은 주먹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자꾸 주먹을 부르네. 근데 여기 네이버 지도에 보면 여기가 나비바위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도가 위치가 잘못된 건지 일단 이색적으로 생겨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방금 전 이제 주먹바위 옆에는 이렇게 이제 고인돌 같이 생긴 고인돌 바위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산막루 쪽으로 돌들이 많고, 특히나 점심 식사하기에 딱 좋은 이 그늘도 있고 딱 좋은데요? 이건 또 바람막이 같아. 딱 바람을 막아주는 듯한 독특한 모양이네. 아치형. 산막루에서 좀 내려다 보면 또 이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가 원두 모양의 이런 그런 바위도 있습니다. 약간 너무 좀 지어냈나? 이 중간에 갈라진 모양이 약간 원두를 좀 닮은 것 같아서, 저는 원두, 커피 원두 바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